대한민국이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장악해? 우리 이제 국뽕처럼 가는 거야? 선생님. 근데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그 텀블러가 앞에 있던데. 왜 매번 이렇게 텀블러가 앞에 있나요? 협찬 들어올까봐? 아, 노린 게 있어요. 아, 저 협찬 들어왔으면 좋겠다. 기계 요소 같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영상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텀블러에 있는 기계공화?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그건가? 아, 오늘은 그거는 여기, 아니고. 아, 그건 아니야? 응. 아니, 그 얼마 전에 선생님 딥시크라고 좀 들어보셨죠? 들어봤. 아, 들어본 게 아니라 그거 난리 났더라? 아, 그 갑자기 뭐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한번 뒤집혔는데 이게 제가 이제 왜 난리가 났는지 보니까 이제 이게 나왔다 그래서 그냥 난리가 날 리는 없잖아요. 이게 챗GPT의 유료 버전보다 이거 무료 버전이 훨씬 더 좋대요. 이게 써본 사람들이. 아, 그래? 그리고 뭐 돈을 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 홍보도 많이 되고 있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중국 기업의 세계 정보가 이제 GPT로 쏠리던 정보가 다 이쪽으로 이제 쏠릴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노린 거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긴 한데. 이거 보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대한민국은 왜 이런 걸 못 만들었나. 아, 정말.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를 갖다가 할 때 이제 그 챗GPT가 엔비디아랑 많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개발하고 얘기하자면 삼성전자랑 같이 연결돼서 그 이제 그 칩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또 그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를 장악할 수도 있는. 아니, 그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를 장악해. 야. 아니, 근데 우리나라가 AI가 이제 솔직히 없잖아요. 야, 우리 이제 국뽕처럼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아, 왜냐면 또 할 수 있지 않았을까도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그래서 안타깝다, 이제, 안타까워. 그래서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하며. 왜 못했나.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이제 기계공학도는 또 이제 이런 사태를 보면서 또 어떤 걸 반성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아니 뭐 기계공학도가 반성할 게 뭐 있어. 이 나라가 반성을 해야지. 이 나라가 반성해야지. 야, 나는 솔직히 그거 보면서 근데 이거부터 정리.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최근에 중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야. 뭐 그렇게 됐죠. 방법이 없잖아. 뭐 비아디도 상륙을 했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딥시크 터졌고 하는데 이거 지금 잠깐 내가 봤던 관점은 뭐 챗GPT보다 좋다 나쁘다 이거 아니라 일단은 그 AI 인공지능 개방형 인공지능인데 그거를 구동식 때 예전에는 뭐 고성능의 CPU가 필요했다며 그래서 그 필요성이 엔비디아를 갖다가 이렇게 견인을 했고 근데 일단은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게 필요 없다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성능 CPU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도 되게 짧았고 개발 비용도 100분의 1인 것밖에 안 됐고 하다못해 이거 개발한 사람이 엔지니어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쇼크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뭐 주식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는 반론은 많지만 뭐 중국이 그 챗GPT의 어떤 그 부분을 베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오픈형 AI 같은 경우는 데이터 빅데이터가 중요한데 그 중국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그 때문에 개발 기간도 작고 비용도 적게 들었다 뭐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해냈잖아. 나는 중국의 위상이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나는 내가 원했던 그림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야.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런 중국의 챗GPT가 나왔을 때 그 유사 좀 유사라고 하는 것 같고 좀 비스무리한 거라도 대한민국에서 나왔어야 돼. 아, 그쵸.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저기 뭐 대기업들 뭐 많잖아.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있지 않냐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걸까요? 진짜? 아니 우리 기계야 워낙 음지에서 핍박받는 민족이니까 그렇다고 쳐. 지금 뭐 대학에서 지금 제일 그 뭐야 또 똑똑한 애들이 공대에서 소프트웨어 뭐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아니야? 그쵸. 뭐 하냐고 지금 도대체. 떠오르는 게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나라 뭐 맨날 무슨 뭐 중소기업 지원을 하네 뭐 기술 투자를 하네 맨날 나오는 게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어쩌고 저쩌고 맨날 기계는 저기 어디 깡통을 갖다가 쳐놓고 그래놓고서는 뭐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 포기한 걸까요? 왜 그럴까요? 참.
아이고, 나 모르겠어. 물론 내부적으로 뭐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내가 나는 딱 그 얘기 들었을 때부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넌 그랬다니까 처음에 딥시크는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난 딥시크라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고 처음에는 엔비디아 주식이 폭락했어. 난 주식도 안 하지만 분명히 나는 이제 네가 단지 어느 순간 선생님 엔비디아 주식이 폭락을 했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막 이렇게 갈 것 같아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제 딥시크가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 기사 쭉 뜨는데 2023년도 말 그러니까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사업은 괜찮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은 세계에서 AI 전문가 유출이 가장 심한 나라가 4위가 대한민국이야. 그 다음에 내가 검색했던 기사인데 이공계 전문 인력이 해외로 나간다. 아, 그 난리 났었죠. 우리도 한번 연타 한번 찍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그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만 번지로하고 요란스럽고 소란스럽기만 하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스마트폰도 이제 뭐 삼성 얼마 전에 뭐 S25 나왔다고 하지만 애플 출시될 때는 전 세계가 떠들썩하잖아. 오픈런하고 S25 나온 거 누가 신경이 났으냐? 솔직히 네. 거기다가 또 웃기는 거야. S25에 이제 삼성 반도체를 안 넣는데요. 왠지 아니? 생산성이 안 맞아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뭐 중국에서 전기차 상륙하니까 뭐 중국차 뭐 타겠냐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이 되게 되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역시나 중국차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 어쨌거나 저쪽에 중국 기술이 많이 따라왔다라고는 다들 인정을 해. 외장은 뭐 우리나라 기술 수준에 거의 육박한다. 다들 그래. 도장이나 뭐 금형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단 내장재가 약간 좀 떨어진다. 근데 이제 또 발전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치고 나가다 보면 발전. 그렇지. 그거는 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장재나 이런 것들은 기술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금방 따라잡힐 것 같은데 지금 그건 그렇다 쳐. 근데 우리나라 뭐 IT 강국이고 무슨 뭐 SNS 하는 시간도 가장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도 가장 빠르고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됐잖아. 나는 이걸 보면 느끼는 게 정말 우리 기계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봐야 돼. 우리가 정말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거든.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 뭐 하냐. 내가 정말 이번 기회에 이거는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나도 좀 그래.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기계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환경이 안 좋아. 뭐 책임은 다 끌어안아야 되고 대우는 못 받고 잘해야 본전이고 이런 얘기들이 정말 진짜다. 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 뭔가 하나 개발을 해서 나오려고 그러면 실수가 없겠냐? 실패가 없겠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뭐 하다가 잘못되면 죽을 놈이야. 죽일 놈이야 아주 회사에서. 역적이야 역적. 그러니까 예전에 나도 그 인터뷰 기사를 봤거든. 그 애플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인재들이 많이 해외로 나간다는 관련 연관 검색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애플 엔지니어인데 우리나라 그 카이스트 나온 학생이야. 근데 애플에서 지금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일하면서 가장 좋은 거 급여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딱 뭐냐면 여기는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실패를 여러 번 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준 과정으로 받아준대. 그게 너무 좋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너무 부럽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가 지금 무슨 뭐 IT 강국인의 말만 문제를 하지 이러고 있는 것도 보면은 거기는 그게 깔리는 것 같아. 실패를 그냥 실패로만 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거는 실패에 가려서 안 봐. 그냥 실패 자로 끝나게 되는 뭐 이런. 그렇지. 너무 실패에 인색한 나라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기계 엔지니어들이 죽어나는 거지. 전문성도 못 쌓는 거고. 그래서 다 그냥 얘기하자면 새드 엔딩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나는 이걸 갖다가 뭐 산업공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점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게 안타까워. 그러니까 좀 우리 기회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런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앞에 주니어들이 가는 과정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닿는 대로 좀 그런 과정을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어. 시니어들은 주니어들이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물론 그런 애들도 일하는 것 자체가 아예 싸가지가 없어. 얘는 아예 싹수가 누에 이런 애들은 그냥 어쩔 수 없어 버려야 돼. 그쵸. 근데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고 고집이 있고 그 가는 과정에서 좀 절망적이고 실망하고 이렇게 가는 동안에 실패도 하고 그랬을 때 얘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 방법이 없거든. 누가 판단을 해주냐. 그런 애들은 보호해주고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당장 우리 시니어들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좀 우리 엔지니어들이 일하는 환경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뭐 한번 하자마자 답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딱 나오면 그게 무슨 기술 개발이냐. 복사지, 복제고.
뭐 언젠간 뭐 그런 날이 그래도 대구에서는 안 올 것 같아.